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의모의 요리책이 나왔습니다. 양념 종류만 103가지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혹시 필요하신 양념 있으시면 찾아서 하시기 좋게 책은요, 주방에다 놔두시고요. 오늘 코절이찜이 먹고 싶다 싶으면 이제 찜 양념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놨고요. 여기에서요, 양념을 더 보강하고 싶은 것 있으면 예를 들어 생선조림에 생강이 넣고 싶다. 그러면 넣으시면 됩니다. 생강이 없어도 되지만 넣으면 더 좋겠다 싶은 곳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양념만 넣어놨기 때문에요, 활용하시기 좋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집간 딸에게, 자취하는 아이들에게 하나씩 안겨주시면 필요할 때 엄마 찾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이 책에는 생선 조림을 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식 양념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찾아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생선 조림도 좀 단짠한 조림을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조림 양념장에 간장 닭강정이나 매운 닭강정 양념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찜이나 해물탕 양념도 있고요. 이걸로 하면 좀 깔끔한 맛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구찜, 해물찜 양념장이 있습니다. 아구찜.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106페이지. 해물찜 양념이 있는데요. 해물 양념장 1번, 해물 양념장 2번 있거든요. 2번은 아구찜을 걸쭉하게 해주는 이런 거고요. 해물 양념장 1번. 이걸로 하시면 생선 조림 됩니다. 여기에 제가 영상에서 보면은 갈치나 생선, 고등어 조림할 때 된장을 조금 넣거든요. 여기는 된장이 없지만 된장 조금 더 섞어 주셔도 됩니다. 코다리 조림을 무 넣고 하는 생선 조림처럼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양념을 보고 하겠습니다. 해물 양념장 1번에 보면은요, 제가 고춧가루를 2분의 1 종이컵이라고 써놨는데요. 2분의 1컵은 요렇게요. 한 4스푼 하면 2분의 1컵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3스푼 넣었잖아요. 만약에 고춧가루 대신에 고추장을 한 스푼 이렇게 더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춧가루를 그냥 네 스푼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돼요. 고춧가루 대신 고추장 한 스푼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설탕 한 스푼, 고운 소금 한 스푼이라고 해놨는데요. 아구찜처럼 깔끔한 맛을 낼 때는 소금이 좋고요. 제가 생선 조림할 때는 이런 된장 같은 걸좀 쓰잖아요. 그럼 된장을 이렇게 조금 넣으면서 나머지는요, 간장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소금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제가 또 고추장을 넣었기 때문에 간이 좀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감안하시면 됩니다. 된장을 조금 넣으면서 소금을 이렇게 양을 조금 줄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추장도 들어갔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좀 줄여주면 되고요. 자, 진간장 2스푼인데요. 진간장을 넣어도 되고, 제가 만들어둔 맛간장입니다. 이 맛간장은 이렇게 한 3일 지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맛간장을 이렇게 2스푼 넣어줘도 됩니다. 진간장, 맛간장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맛술이나 소주, 뭐술 같은 종류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한 3스푼 정도. 자, 올리고당 2스푼. 생선은 약간 단맛이 나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다진 마늘 2분의 1 종이컵이면 그냥 이렇게 듬뿍 이런 식으로 한 3스푼 정도 넣으면 됩니다. 생강즙을 넣고 싶으면 다진 마늘 한 스푼 빼고 생강즙 한 스푼 넣으셔도 되고요. 자, 생선 조림이기 때문에 후춧가루는 약간이라고 했지만 생선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 3분의 1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해물 양념장 1번이 다 됐습니다. 자, 이걸로 해물 찜도 되고, 생선 조림, 뭐 고등어 조림, 코다리 조림 다 가능합니다. 생선 조림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다리는 큰거한두 마리, 작은 거는 한세 마리, 네 마리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 조금 더 넣고 하시면 돼요. 무좀 깔고 하시면 됩니다. 저의 주먹만한 거한두개 분량 정도를 이렇게 굵직하게 썰어서 무가 잠길 만큼 불은 세게 하면 되고요. 오늘 여기 양념은 완전히 다 쓰지 말고 봐가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요 코다리를 옥상에다 좀 말렸더니 약간 좀 꼬들꼬들해졌거든요. 그런데 대파 한 반뿌리 정도. 생선 조림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피클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 피클을 만드는데요. 자, 이렇게 오이는 저는 오이를 3개 정도 썰었습니다. 근데 오이가 이제
크면은 3개 넣고 그냥 작으면 4개 넣고 피클 소스를 만들 때는 자, 물을요 이렇게 500ml 계란컵이 없을 때는 생수병 500ml짜리 있죠 너무 물을 가득 넣지 마시고 그걸로 기준을 하시면 됩니다 피클링 스파이스를 식당감이 있는 그 밥스푼 같은 겁니다 그걸로 피클링 스파이스를 제가 한두 스푼 정도 해놨거든요 한 스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두 스푼까지 가능합니다 식초입니다 1과 2분의 1 종이컵 그리고 설탕도 1과 2분의 1 종이컵 이렇게 보통으로 자 1과 2분의 1 스푼은 이렇게 이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스푼 이렇게 불을 아예 이렇게 약하게 올려놔도 되고요 아니면 불을 세게 한 다음에 이렇게 끓으면 낮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끓으면은요 불을 이렇게 완전히 약하게 한 다음에 이 향신들의 향이 좀 우러나올 때까지 조금 끓여줍니다 불을 약하게 해서 끓여주는 거는 소스 국물이 너무 많이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세게 하면 소스 국물이 너무 많이 줄거든요 3분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끓여준 다음에요 불을 끕니다 그리고는 이걸 이렇게 걷어내줍니다 충분히 우러나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중간치 오이를 한 3개나 4개 정도 불을 껐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책에는 소독한 병에다가 오이를 넣고 이 국물을 부어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병에서 이제 보관을 하실 때 그렇고요 그냥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실 경우에는 조금 저는 좀 편하게 하려고 여기다 오이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러면 좀 편하긴 해요 이렇게 덮어놓으면 식으면 어때요 한 3시간 정도 두시면 돼요 이게 다 식어지면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설탕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염려가 되시긴 해도 이 비율을 하셔야지 이게 아주 새콤달콤하고 맛있는 오이 피클이 되거든요 이 국물을 내가 다 먹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가끔 피자나 뭐 스파게티처럼 약간 느끼한 음식 드실 때 이 피클이 또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설탕이 좀 염려되시는 분들은 유수가로 조금 대체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이지가 이렇게 다 식었거든요 그러면 병에 담아서 뭐 처음부터 담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 두실 때는 이렇게 통에 담아서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돼요 지금은 미지근해서 맛이 없습니다 이 피클 소스는 다시 활용하실 때는 간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이게 싱거워졌기 때문에 여기 천년 조미료를 소개해 놓은 걸 보면은요 제가 버섯 말린 거를 좀 사용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버섯은 표고버섯이 좋기는 제일 좋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시면 향이 좋거든요 그런데 꼭 표고버섯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요리하다가 조금씩 남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다 말리면 되거든요 팽이버섯도 괜찮고요 버섯은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좀 평상시 쓰던 거를 말려 놓으시면 막 말려서 갈아서 천연조미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막간장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게 버섯을 씻으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지저분해 보이면 좀 털어 주시고요 깨끗하게 그리고 상 있는 거를 이렇게 말리시면 물이 질질 흘려서 잘 안 마르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상하기 전에 좀 깨끗할 때 이렇게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도마나 접시 같은 데다가 키친타월을 좀 깔고 말리는 게 좋습니다 실온에서 말리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버섯이 좀 생각보다 잘 말라요 이거 씻으면 안 되는 게 물이 스며들면 잘 안 마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마타리버섯 요리 쓰고 남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말려 두시면 한참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건조기가 있으면 말리기 좋지만 건조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말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실온에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말고요 너무 습한 날 말고 건조한 날 이게 가능합니다. 특히 겨울에 건조할 때 이런 거 잘 말라요. 표고버섯은 이렇게 잘라서 제가 요리책에 도마나 칼 사용하는 거 사진 같은 건 안 올렸거든요. 그냥 이렇게 자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쓸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온에 두면은 잘 말라요. 이거는 제가 말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비닐팩 같은 데 담아두면은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믹서기에 갈아서 쓰실 때는 아주 바삭하게 잘 말려야 됩니다. 그냥 보통은 이렇게 바삭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 자, 이걸로 미역국도 끓여도 됩니다. 이거를 미역국 끓일 때 이렇게 한 줌씩 같이 넣어서 끓이면 표고버섯 미역국도 되고요.
된장찌개도 물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볶음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거는 물에 불리면 다시 또 다 불려지거든요. 버섯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책에 뒷페이지 좀 보면은 맛간장 만들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자 이게 맛간장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맛간장을 병에 담아 놓고요. 먹을 수 있는데 끓이지 않는 맛간장입니다. 맛간장 같은 거 만들 때 끓이면 온 집에 냄새가 나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끓이지 않고 만들려면요. 제가 아까 버섯 말리는 거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말려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 가지만 이렇게 표고버섯만 이렇게 말린 것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두 종이컵 정도 이렇게 버섯을 넣고요. 다시마를 좀 넣습니다. 지저분한 거는 좀 닦아주긴 하고요. 이렇게 한 손바닥만한 거 두 개 정도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요거는 매운맛을 못 드시는 분은 생략하셔도 되는데 베트남 고추 한 6개 정도 넣으라고 했는데 좋아하시면 좀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 올리고당을 3스푼 이걸로 이렇게 한 3스푼 이렇게 한 3스푼 정도 넣으면 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 3스푼 넣고요. 그리고 진간장을 한 3컵이나 4컵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유리병 같은 데 놓으시면 좋고요. 유리병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맛간장을 미리 만들어서 다 먹었었거든요. 이거 실온에다가 몇 달 둬도 안 상합니다. 워낙 짜기 때문에 볶음밥 하시거나 요리하실 때 이렇게 떠서 맛간장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두면은요 우러납니다. 간장이 이렇게 실온에 제가 1개월 보관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는 이거 지금 3개월 지났거든요. 근데 실온에 놔둬도 안 상하더라고요.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건져서 육수 끓일 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물을 조금 채워두면은요 새콤하게 하시고 싶으면 식초와 올리고당을 좀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흔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간이 좀 약해집니다. 간이 희석이 되니까 건져서 요리에 사용하시면 돼요. 잘게 썰어서 뭐 밥 비벼 드셔도 되고요. 버리지 마시고 다시마는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양념장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는 희석됐기 때문에 냉장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떡볶이 양념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수저로 뜰 때는 좀 깨끗한 것부터 이렇게 담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설탕 2스푼 그리고 마늘 약간 고추장 2스푼 넣거든요. 이렇게 자, 진간장은 처음부터 많이 쓰면 떡볶이가 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한 스푼 반 여기다 후춧가루를 넣는데요. 레시피에는 2분의 1스푼이라고 했는데요. 후춧가루가 매운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건 취향에 따라서 너무 맵다 싶으면 조금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그 떡볶이 양념이 되었습니다. 다시마와 멸치 육수를 좀 쓰는데요. 저는 오늘 600g 너무 많아서 300g만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더 잘게 썰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가래떡 작게 썰어놓은 겁니다. 가래떡 300g이고요. 그 가래떡 300g이기 때문에 멸치 육수도 한 컵만 넣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양념은 600g 치거든요. 근데 300g이니까 반만 넣으시면 되고요. 요 불을 좀 낮춰서 뚜껑을 덮어놓으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떡볶이를 맛있게 하시려면요. 국물과 이게 떡이 어울려서 먹었을 때 간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 국물을 너무 싱겁게 해놓으면 이 떡을 먹었을 때 좀 맛이 없습니다. 떡과 국물 간이 좀 잘 맞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국물 떡볶이 다 됐습니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후춧가루가 상당히 맵거든요. 요리책에는 한식도 있지만 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샐러드 소스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오리엔탈 드레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식의 양념 간장과 비슷하게 나물과 두부 샐러드에 잘 어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는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병 같은 거 하나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를 담았던 병이고요. 이렇게 버리기 아까운 병들 많거든요. 요런 병들 이제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기다가 포도씨유를 이렇게 3스푼. 자, 그리고 간장 3스푼인데요.
제가 진간장이라고 안 써놓은 이유는 진간장 색이 너무 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간장과 국간장을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시판용 국간장이 좀 색이 좀 덜 진하고 괜찮아서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집에서 만든 집간장은 좀 많이 짜니까 그런 거는 진간장과 좀 섞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장 3스푼 하고요. 그리고 식초 1스푼. 식초는 저는 그냥 일반 식초입니다. 사과식초나 아니면 양조식초 1스푼. 올리고당 2스푼. 자, 계량스푼은 밥스푼이고요. 이런 나무스푼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후춧가루를 약간만 넣어주는데요. 자, 수저 뒷부분으로 약간만. 통깨 1스푼 넣는데요. 이렇게 1스푼 정도 들어갔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양파 다진 걸 넣거든요. 3스푼. 스푼으로 이렇게 3스푼 넣으면 됩니다. 양식 샐러드 소스는 특히 기름이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병에다 넣으시는 게 좋아요. 병에 넣어서 흔들어주면 잘 섞입니다. 이러면 아주 잘 섞입니다. 이렇게 이건 진간장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시판용 국간장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간장이 너무 진하면 좀 이렇게 연한 거랑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식용유를 조금 둘러주고 두부 4분의 1 봅니다. 두부를 좀 두툼하고 굵직하게 구워줍니다. 전체 면을 다 골고루 구워주겠습니다. 좀 큼직하게 이렇게 4등분으로 해서 구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더 작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골고루 노릇하게 구워준 다음에요. 이 두부 샐러드뿐만 아니고 다른 샐러드에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두부를 구워서 또 간단하게 다이어트식으로 샐러드 가능합니다. 양상추나 여러 가지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새싹 같은 거 이렇게 둘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뿌려서 같이 이렇게 드시면 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샐러드 소스 간단하게 또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책을 이렇게 보면 그림을 보잖아요. 해먹을까 말까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양념을 보시면서 아 요거 비슷하게 활용이 가능하겠다 싶은 곳에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수 양념장을 만들어서 국수도 드시지만 나물 비빔밥 양념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도마나 뭐 설기 이런 자세한 과정은 조금 생략한 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쓸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수저 같은 거 양념 뜰 때 밥스푼으로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고추장 양념, 부추김치 양념장, 배추 한 포기로 만들 수 있는 백김치.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뭐 무말랭이 김치도 이렇게 요 책은요 멀리 두지 말고 꼭 주방에 두셨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레시피를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양념장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